만들까? 안녕하세요, 친구들. 햄팡이와 함께하는 어떻게 만들까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햄팡이는 방금 세수하려고 이걸 틀어서 물을 사용했답니다. 이건 뭘까요? 맞아요.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바로 수도꼭지랍니다. 화장실이나 주방, 언제 어디서나 수도꼭지만 들면 깨끗한 물이 나와서 사용할 수 있지요. 우리 친구들, 수도꼭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죠? 함께 살펴봐요. 이곳은 수도꼭지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이건 수도꼭지를 만드는 재료인데요. 뭘까요? 맞아요. 모래예요. 모래로 어떻게 만들까요? 먼저 기계에 모래를 채워넣고 250도 이상으로 아주아주 아주 뜨겁게 해줘요. 그럼 잠시 뒤에 짜잔! 이렇게 변신! 마치 노란 쿠키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수도꼭지를 만드는 틀이랍니다. 이렇게 수도꼭지 틀의 앞, 뒤, 옆 부분을 모래로 뚝딱뚝딱 만든 다음 필요없는 부분은 손으로 다듬어줘요. 아주 뜨겁고 부러질 수 있어서 조심히 다뤄줘야 합니다. 이렇게 손질까지 마친 수도꼭지의 틀이 완성되었어요. 상자에 모아놓은 이 수도꼭지 틀을 중자라고 한답니다. 수도꼭지 모양 만들기! 이번엔 수도꼭지 모양을 만들 거예요. 여기 이건 황동이라고 해요. 이 쇠를 녹여서 만든 거랍니다. 1000도씨 이상의 뜨거운 불에 쇠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야 쇠가 녹거든요. 아주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전문가만 할 수 있죠. 아까 만든 수도꼭지 틀을 끼우고 샘물을 떠서 틀 사이에 부어줘요. 그리고 잠시 뒤 샘물이 굳어져서 틀을 벗겨내면 수도꼭지 모양이 나타나요. 물에 한 번 식혀주면 끝! 수도꼭지 틀을 작업틀에 끼우면 얇은 틈이 생기거든요. 그 틈에 샘물을 부어주면 수도꼭지 틀과 작업틀 사이의 틈으로 샘물이 들어가요. 샘물이 굳으면 이렇게 수도꼭지 모양이 완성되는 거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랍니다. 다음 단계로 출발! 수도꼭지 다듬기! 이곳에서는 지금까지 만든 수도꼭지의 부품을 모두 모아서 깨끗하게 만들 거예요. 기계에 넣어주고 빙글빙글 여러 번 돌리면 이렇게 더러운 게 떨어져요. 수도꼭지를 만드는 여러 과정에서 생긴 필요없는 부분과 먼지들을 기계에 넣어 돌려서 깨끗하게 걸러줘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목욕하는 것처럼 수도꼭지도 목욕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차례 목욕한 수도꼭지 부품들이 반짝반짝 예뻐졌어요. 보세요. 목욕한 것과 안 한 것이 차이가 많이 나죠? 이번엔 수도꼭지에 구멍을 만들 건데요.
수도꼭지 부품들을 하나로 합칠 때 나사를 끼워야 하거든요. 구멍을 만들고 겉을 매끄럽게 해주면 수도꼭지 만들 준비 끝! 수도꼭지 완성하기! 이제 수도꼭지 합체 시간!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던 수도꼭지의 부품들을 모두 끼워서 연결할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끼워주면 수도꼭지의 몸통이 만들어졌어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수도꼭지를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움직여야 물이 나오겠죠? 손잡이를 끼워서 나사까지 조여주면 짜잔! 수도꼭지 완성이요! 어디 한번 볼까요? 물이 잘 나오는지, 혹시 새진 않는지 하나하나 끼워서 시험해보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통과해야만 우리가 사용하는 수도꼭지가 완성된답니다. 우리 친구들! 물을 사용하고 난 뒤엔 수도꼭지를 꾹 잠가서 물을 낭비하지 않기로 약속해요. 햄팡이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만들